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3이 아닌 고3 저수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3 저수지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오량리에 있는 고3 저수지로서, 1956년에 착공하여 1963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자, 슬로우하게 지금 쫙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 고삼대교라고 할까요? 그런 다리 공사하는 모습까지 한눈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남진에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백년 살고 싶다는 님과 함께 노래가 생각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푸른 물에 햇살이 비춰지는 이 고삼저수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저수지는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신비감을 간직한 천혜의 장소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의 주 무대로 푸른 물과 그 위에 떠 있는 좌대의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영화 개봉 후에 관광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천주교인들의 성지인 미리네 성지가 인접해 있고, 저수지 위에는 동그랗섬, 비석섬, 팔자섬 등이 있는데, 자, 지금 아름다운 이 모습의 별장의 모습인데, 모 기업체의 회장님의 별장을 딱 한눈에 고삼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눈에 볼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집이라고 한다면은, 님과 함께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보다도, 한백년이 아니라 한오백년 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고삼 저수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고삼 저수지 이 주변은 앞으로 경기도 안성시와 농어촌공사가 관광지 개발로서의 각광을 받을 예정이며, 이러한 전원주택으로서 손색이 없는, 어느 지역보다도 손색이 없는 배산 임수의 그런 전원주택으로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필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2020년 4월 드론을 띄워서 고삼 저수지의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